자, 안녕하세요. 바둑 실력 테스트입니다. 자, 오늘은 동영 반복 실전 사활 화점 사활 편을 처음으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양 날일자로 화점에서 찍혔을 때 100이 33에 들어왔을 때 이제 방법입니다. 보통 이제 흙이 막는 수는 일반적이고요. 100이 사는 수는 이런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놓고 놓을 때 젖혀서 있는 수는 안 되죠. 이거 젖혀서 그냥 잡히니까 호구 쳐서 이렇게 패를 하는 게 최선입니다. 쌍방. 요거는 꼭 이제 암기 비슷하게 이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때 이제 입구자를 했을 때는 과연 어떤 수가 있을까? 이때는 여기 막는 게 선수입니다. 이렇게 잡으러 와야 되는데 요로 뚫고 나가는 수가 있어갖고 요거는 논외가 되죠.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여기를 놔야 되는데 이때는 이게 급소가 돼서 뻗으면 이렇게 해서 사는 수가 있어서 요것도 실패죠. 패가 있는데 잡는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젖히는 수가 있습니다. 막고 있고 이렇게 뚫고 나가면 여기를 막으면 이렇게 2단 젖히면 하나 끌어놓고 뭐 축이 되든 어디든 잡을 때 충분히 활용이 되고 100이 크게 살았죠. 7집으로 살았으니까 이거는 100의 대성공입니다. 패가 날 자리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또 이렇게 버티는 수가 있죠. 젖히고 막고 이으면 결국은 호구를 쳐야 돼요. 그럼 이렇게 뻗어서 사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가 나와서 패로 잡는 수가 있는데 이렇게 처리하는 거는 100의 성공이죠. 그 다음에 여기를 뻗는 수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때도 이렇게 붙이고 나가는 거죠. 이렇게 붙이는 거는 이렇게 끊을 수가 없을 때 이렇게 뚫고 나가니까 그럼 흙도 젖혀야 되고 막으면 결국은 여기를 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어서 크게 살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다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처음으로 가서 이렇게 나갈 때 막고 젖혀 있고 호구 치는 게 쌍방 최선입니다. 요 패의 대가를 찾아야 되고요. 요거는 이제 기본형 날일자에 삼삼 들어왔을 때 이제 방법은 요거 하나 끝났고요. 또한 가지 방법은 100이 이렇게 삼삼에 들어왔을 때 이제 요렇게 잡는 수가 아니라 이제 요런 수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다 해봐야 됩니다. 자, 이때는 100이 나가고 막고 이게 선수가 되죠. 그리고 놓고 막을 때 젖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여기를 놓는 거는 젖혀서 이건 자체적으로 죽었고요. 이어서 안될 때는 호구를 칠 때는 호구를 치면 젖혀서 치중 가서 여기 놓으면 뻗어서 안 된다는 거 소목 사활편에서 했습니다.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때는 이어서 안 되고 호구 쳐서 안될 때는 뻗어라. 자, 이때 이제 이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흙이 이 100을 잡는 수가 먼저 젖히고 막고 치중 가서 잡는 수가 있어요. 이것도 패입니다. 단수가 쳐서 어차피 패가 돼요. 근데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설명을 드릴 때 어디 패감을 썼을 때 흙이 이으면 자체적으로는 다 죽었죠. 그렇지만 이거는 나중에 이 백돌이 이제 이 주위에 백돌이 이 주위에 이렇게 오게 되거나 그래서 수상전이 걸리면은 백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렇게 따게 되는 형태가 나오면 이게 508수가 돼서 자체로는 죽었지만 또 수상전이 걸리면 이게 위험하죠. 안 좋죠.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두면 안 된다 이겁니다. 패가 나와서 이겼지만 이거는 찝찝한 뒷맛이 안 좋다. 그래서 이렇게 치중 가서 이제 이것도 패입니다. 단수 치면 뒤로 돌리고 딸때 뻗는 수가 있어요.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게 흙이 여기를 놨을 때 백은 여기를 놓으면 자체적으로 죽습니다. 이때는 그냥 단수 쳐서 꼬리는 띄워주고 몸체가 사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흙도 요거를 항상 명심해야 돼요. 뻗었을 때 그냥 이거 선수라고 덜컥 뒀다가는 백이 그냥 두점 먹고 삽니다. 그래서 흙도 최선이 백이를 단수를 못 치게 여기를 막는 거고요. 그럼 백은 일루 단수 쳐야 되고요. 흙은 단수 칠때 백이 따먹습니다. 자, 이것도 패는 낫지만 선패라 그러죠. 백이 따먹는 패가 나서 이것도 정답보다는 실패가 되겠어요. 그럼 여기서는 어떤 묘수가 있냐면 이거 꼭 알아두세요. 이렇게 패를 해야 됩니다. 젖히는 수밖에 없고 놓을 때 놓으면 여기를 뻗어서 안 들어오면은 그냥 오공도로 죽어버리니까 백은 들어와야 되고 내가 따먹는 패가 되잖아요. 선패. 그러니까 이 패약감 하나로 승부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패를 만드는 게 흑의 입장에서는 최선의 수순입니다.
그러니까 사활 공부를 지금 이제 실전 사활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세 가지 이렇게 해서는 이것도 패가 되지만 아까 드렸다시피 수상전이 걸렸을 때 뒷맛이 나쁘고 또 여기다 패가 걸렸지만 따고 뻗지만 이거를 놓으면 뒤에서 단수 치는 수가 있고 흑이 여기를 놔야 되는데 백이 단수 치면 흑이 여기를 놓을 때 백이 따먹는 패가 돼서 한수 손해이기 때문에 안 좋고 그래서 이럴 때는 여 붙여서 패를 해라. 자, 이게 되시죠? 선패. 자, 이게 최선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런 수가 없고 삼삼 들어왔을 때 이렇게 막고 뻗고 놓고 젖혀 있는 게 최선이다. 이제 결론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오늘 화점 상활편 처음으로 했는데요. 이제 계속 화점 상활편도 이제 시간 나는 대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요거 공부하시면 큰 기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니까 많은 시청을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